안녕하세요. 예수 비전 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.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11년 전에 신학 잡지에다가 문제성 언급하면서 잘못되었다 알렸었고, 그 다음 연도에 기사 이제 언론 보도로 이렇게 나갔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. 저는 이제 두세 차례 방송을 내보내고 접을 생각이었어요. 그런데 계속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혹당한 사람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, 그리고 비진리적인 내용, 성경에서 벗어난 이 콘텐츠요.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염이 된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. 저런 상황을 보고 나서도 지지하고 편을 들고, 또그 메시지에 녹아들어가지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, 이거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,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언급을 하면서 비성경적이라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이스라엘은 첫 번째 주제이고 대한민국은 마지막 주자이다. 이러면서 이제 국뽕이죠.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의미 깊게 보는, 이스라엘과 동급으로 보는 그런 거는요, 성경 어디에서도 제지를 받지 못합니다. 저는요,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는 걸 믿어요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확신해요.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주자이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이다.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다.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.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저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. 저한테 충고하고 조언하려 드는 거예요. 아, 목사님, 분류는 잘못된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라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옳습니다. 아니면 목사님, 공부를 좀더 하세요. 야, 이거 문제구나, 심각하구나,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걸 모르세요? 지나가던 자매인데 무시받고 싶으세요? 그냥 제가 깨달은 건 사회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나대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보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. 나대려면 겁나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도 겁나 많고 지혜로워서 나대든지, 말을 데이비드 차처럼 겁나게 잘하든지, 회개 영상 보는데도 빨려 들어가던데요. 데이비드 차 선교처럼 말을 겁나게 잘하면 그 다음에 나대려요. 저는 그렇게 나댈 만큼 말을 못하나 봐요. 상관없어요. 말 잘하고 못하고가 본질은 아니니까. 자, 이런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? 전 어느 쪽 편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올리시는 아저씨, 너가 더 별로시네요. 하, 나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꼴 보기가 싫은지. 저보고 아저씨래요. 너래요. 별로래요. 그러면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회개 영상은 빨려 들어간대요.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편도 아니래요.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? 여러분, 예수님의 말씀이에요.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죠.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,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.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.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. 7년간의 불륜, 곤금, 유용, 그리고 추종자들의 이런 무례한 행태, 그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메시지, 비성경적인 메시지. 이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마치 틀려먹은 것처럼 얘기하면서, 이 본인의 메시지가 마치 시대를 깨우는 진리인 것처럼, 왜 이런 공통점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. 문제가 있는 거죠. 조주원이라는 분입니다. 아니완, 너나 잘하세요. 이 전광훈 추종자들하고 레벨이 똑같아요. 제가 성경적으로 이게 문제다, 진리에서 벗어났다, 그러면은 답을 다룰 때, 아니다, 성경 이런 말씀에 의하니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옳다. 이렇게 되면 대화가 돼요. 소통이 돼요. 토론이 돼요. 그런데 대뜸 뭐냐?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.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당신도 비판받는다.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야말로 한국교회 전체를 비판했죠. 영적으로 무지한 것처럼, 본인만 깨어있는 것처럼.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. 문제가 있는 거죠.
그 다음에 또 뭔 말을 하느냐?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을까요?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.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. 예, 저도요. 가늠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죄인 맞아요. 허물 많고 약점 있고 문제투성이입니다.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백하잖아요.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. 그런데 본인이 죄인인 거 맞고 연약한 거 맞고 약점 있는 거 한계 있는 거 맞는다 치더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거,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비판하죠. 형제들끼리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가르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요. 이 날선 메스를 갖다 대요. 왜?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. 이렇게까지 말합니다.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. 이건 비판이 아닌 거죠. 분별인 거죠.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자, 또 한 분이 똑같은 대단해요. 왜 이렇게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만 하는지. 이 고장난 녹음기처럼. 같은 구간,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. 진짜 아니한 목사님 죄를 안 짓나요? 불륜만 지으면 횡령만 죄일까요? 마음으로 지는 것도 죄입니다. 육체일 모든 일이 다 죄입니다. 죄를 이겨야죠. 이길 수 없으면 회개하면 되죠. 거짓선지라도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?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죄값은 받아야죠. 우리가 심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예, 심판할 생각 없어요. 그럴 자격 안 돼요. 다만 말씀에서 벗어난 법은 비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잘 드러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.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. 할렐루야.